사람들이 뭐 신기록, 뭐 기록, 목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뭐랄까 이제 좀 감사하고 좀 뭐랄까 되게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뭐 목표라면 목표인 거죠. ...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았지만 빌보드의 퍼포먼들의 무대를 보면서 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나도 이런 걸 하고 싶... 이런 것보다 뭔가 더 멋있는 걸 할 수 있을까라든지 하죠.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멤버들이랑 함께 온 시간도 너무나 길고 정말 다 같이 힘들 때도 있었고 정말 많이 지치고 정신없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그냥 함께 해줘서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줘서 그게 너무 고맙고 또 어쨌든 저는 막내잖아요. 나머지는 다 형들인데 어쨌든 막내는 막내인 저를 이끌어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지금의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겪게 해줘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.